저는 그냥 무림 말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김원 선생님이랑 같이 서울대학교에서 플라톤을 국가론을 굉장히 깊이 많이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플라톤의 잘 들리시나요? 네. 예. 국가를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뭐 앞에 좀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 부분을 이렇게 고리를 연결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 제 강의가 목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렇듯이 사상도 똑같습니다. 플라톤이라는 거목이 나타나기까지에는 그 앞에 수 300년의 그런 그 철학자들이 철학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조금 들으시면 아, 소크라테스가 왜 그런 철학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왜 그런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것도 아시게 될 것이고요. 소크라테스가 71세에 독배를 마시고 죽었는데 그때 플라톤의 나이가 향년 17세였습니다. 꽃다운 17세. 근데 그 파이돈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최후를 다룬 대학교를 읽어보면 그 소크라테스가 독이 든 당근을 마시고 사형을 당할 때 플라톤은 병이 나서 감옥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전도 유망 이 스승의 죽음이 그 전도 유망한 귀족 청년의 마음에 깊은 트라우마를 안겼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정치의 뜻을 접고 교육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해볼 수 있겠지요? 네.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깐 지난 시간에 좀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손주가 있을 겁니다. 그쵸? 손주가 태어나서 100일 돌 때 엄마 나 미분 풀래요, 할아버지 나 미적분 잘해요, 그런 아이 본 적 없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따따따따 하다가 한참 이 아이가 미혼 7살 쯤 되면 아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비로소 그렇게 자기 인식을 하고 할아버지 결혼 왜 저렇게 빛나는 거예요 하는 질문을 할 정도는 한 5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이 철학이라는 이런 사고방식이 기원전 6세기에 비로소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뭐 했냐? 학문이 없었냐? 그전에는요, 이런 학문 활동이 없었습니다. 주로 신화에 의해서, 종교적인 설명에 의해서 이렇게 세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이제 지식을 정리를 하곤 했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이 처음 학문 활동이 나타난 것이 기원전 6세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들을 공부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고대 지중해 세계인데요. 여기가 그리스 반도지요. 예, 그리스 반도. 그리고 바다 지중해 건너서 여기가 오늘날의 터키 지방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원래 해적 출신들입니다. 해적. 그래서 배를 타고 일찌감치 식민지를 건설했어요. 요 바다 건너서. 여러분 그 오디세이아 아는 거 아시죠? 트로이 전쟁. 트로이가 여기 터키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이 섬에 진출해서 가장 먼저 여기 밀레토스 섬에서 철학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식민지였어요. 그리스 식민지. 그 그리스 식민지에서 최초의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
삼남만상을 이끼한 근원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무엇이 만물의 근원인가? 이 질문을 최초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그 뭐 최초의 철학자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아니 물도 있지 않습니까? 물이 근원이면 불은 어떻게 생겨났대요? 그러면서 물과 불 같은 것을 다 아울러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비규정자라고 불렀습니다. 탈레스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인데 빨리 하려니까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 여기는 이제 그리스 반도 이 동편인가요? 서편인가요? 이탈리아가 있었죠. 이탈리아 쪽에서 활동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피타고라스 학파입니다.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밀레토스 쪽, 터키 쪽에서 활동했던 철학자들은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피타고라스는 학파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요. 만물은 수다, 뭐 1대 2대 3 같은 이런 그 비율이다 이렇게 그런 수적인 구조, 수적인 원리로 우주를 이제 우주가 그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거 그냥 그렇다고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요, 학파다, 학술단체다. 여러분 그 피타고라스 정리 산수 시간에 1대 루터 2하는 거 배우셨죠? 저 어릴 때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거 이해하는데. 근데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요, 사실은 이 학술단체가 아닙니다. 학파지만 이들은요, 종교단체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 피타고라스 학파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은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신비주의 종교단체였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뭐냐면, 이 종교의 목표가 뭐냐면요, 혼을 정화해서 신과 합일한다. 이것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뭐냐? 수행 방법이 수학 공부입니다. 왜 수학 공부냐? 우주의 원리가 수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면 작은 우주, 소우주인 우리 영혼 안에 질서가 갖춰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요소들이 정화되어 나가서 영혼이 이제 죽을 때 이제 자기가 거기서부터 나왔던 거기로 초월세계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학 공부를 했는데 놀랍게도요, 피타고라스 정리의 삼각형 1대 1대 루트 2잖아요. 무리수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수는 질서 정연한 코스모스 같은 조화로운 우주를 꿈꾸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종교관이 안 맞아요. 그래서 무리수를 발견한 제자를 몰래 죽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요, 철학의 많은 용어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대우주, 소우주, 철학을 철학이라고 부른 사람도 이 피타고라스 학파가 최초입니다.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철학이다. 이 말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들도 피타고라스 학파입니다. 이 의의가 뭐냐면요, 이들은 이 세계를 초월한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과 추구를 철학 안에 들여온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것, 우리 인간은 신체와 정신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디 정신이 더 중요하다, 이 생각을 철학 안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가진 이 영혼 불멸에 대한, 영혼이 정신이 불멸하다, 우리는 죽으면 이 혼은 다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생각이 플라톤에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플라톤의 그 국가론에도 이 사상이 나오고요.
파이돈이라는 대학편에도 면면히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새 철학에는 새로운 물음이 출현합니다. 이 물음은요,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했었죠, 탈레스나. 그 제자인 아낙시만드로스는 아, 이 세계의 근원은 공이다. 또 이 무규정자다. 또 이 세계의 근원은 뭐 사랑과 원리다. 아니면 뭐 공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근데 이 새로운 물음은 뭐냐면 아 그러면 뭐뭐는 뭐뭐이다 할 때 이다는 뭐야? 이 물음을 처음 한 것입니다. 이 물음은 우리한테는 좀 몸에 우리 마음에는 잘 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말에는요, 우리 말은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소년입니다. 할 때 나는 뭐뭐뭐이다 라는 말하고 나는 있습니다. 나는 오늘 있습니다. 할 때 있다와 이다가 구분이 안 되는데요. 영어는 비동사죠. 그래서 이거 영어나 이 그리스어는 비동사가 존재사나 뭐 주어와 그 보어를 연결하는 개사나 다 좀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다라는 게 뭐야? 아 도대체 있다라는 게 뭐야? 그거를 물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이제 존재거든요. 진짜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은 존재라는 거는 변화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진리는 변화하지 않는 거야. 그게 진짜 있는 거야. 진짜 있는 거는 변하면 안 돼. 그렇죠? 만약에 있다가 없어지면 그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있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르메니데스는 변화를 부정함으로써 정적인 세계관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정적인 세계관이 뭐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는 학문이 어디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뭐가 있을까요? 수학입니다, 수학. 오늘날 수학 모르면 서울대학교 못 갑니다. 미국의 명문대학교 수학 잘하는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수학은 우주의 본질을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죠. 그래서 수학으로 대표되는 학문이 바로 수학, 논리학은 시간이 관계가 없는 그런 세계관이죠. 이것은 그런 세계관을 학문 세계를 대표하고요. 그 다음에 정반대의 동적인 세계관. 아, 무엇이 뭐, 이 세상에 봐라. 변함없는 게 어디냐. 소년은 늙어. 미인도 다 할머니가 돼. 뭐가 안 변하는데? 하고 나선 사람이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판타레이라고 해서 모든 만물은 변한다. 사람은 똑같은 강물에 발을 집어넣어도 같은 강물이 아니다 하면서 모든 만물은 변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그 동적인 세계관은 오늘날 마르크스라든지 헤겔같이 이 세상을 변화무쌍한 계속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쭉 운동하고 변화하는 그런 세계를 표상하는 세계관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둘 다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르메니데스 입장을 취해버리면요. 뭐야 그래도 변하기는 변하는 게 있잖아. 우리 다 변하잖아. 우리 100년이면 다 죽어. 없어져. 변화는 변화구만은 뭐 안 변한다 그래. 그리고요 헤라클레이토스 쪽을 취하면 뭐가 자꾸 변한다고? 자꾸 뭐가 변하면요 뭐가 불가능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서 그래도 이렇게 내일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분이 그분을 알아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명이 1분짜리인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합시다. 제가 수명이 1분짜리인 그 존재를 1분짜리 제가 이름을 분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10분 후에 이것은 분일이다 하면 1분에 그 이 말을 딱 했을 때는 이 말이 참되죠. 그러나 10분 후에는 이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없어요. 이것은 분일이다. 이것은 분일이 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 쪽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말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져요.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이것이 아니다. 저것이 아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이일 때문에
그리스 철학은 아 그러면 운동, 생성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 한참 이것 때문에 골몰하고요. 이거 플라톤도 이것 때문에 골몰하지만 플라톤도 풀지 못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이걸 풀려고 했는데 못 풀었어요. 누가 풀었냐? 이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 와야 풀립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데아론이 이거 설명하려고 나온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연철학의 마지막은 원자론입니다. 아톰, 우주소년, 아톰이죠? 아톰이 그리스어로 토모이가 쪼개지단대요. 아톰 하면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아톰이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 없는 원자 쪼가리쪼가리들이 조합해서 사물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떤 공간에 이게 그 원자들이 드문드문 있으면 기체고요. 조금 빽빽하면 액체고요. 빽빽하게 있으면 고체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론은 오늘날 물질로 이 세계를 설명하는 유물론 세계관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의의가 뭐냐면요. 원자들이 운동하기 위해서는 빈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처음으로 빈 공간, 진공 이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원자론자가 그 유물론의 세계관의 원조이기도 한데요. 이 책상을 한번 봅시다. 이 책상 우리 눈에 지금 현상으로 보기에는 갈색의 나무로 됐고 딱딱하고 두드리면 소리 나는 그리고 상당히 견고하죠. 그런 물체인데요. 이거 본질은 뭡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뭔가 구조가 보이겠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현상과는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원자론에서 현상과 실제 부분, 즉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현상을 현상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부분, 그 실제거든요. 그 현상과 실제는 구분이 된다 하는 생각이 비로소 본격화됩니다. 바로 이것이 첫 물음이죠. 만물의 아르케가 뭐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3대 만상, 이 세계 뒤에 감추어진 이 세계를 이렇게 있게 하는 숨어있는 원리가 뭐냐? 이 질문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이 질문을 가리켜서 현상과 실제의 부분이라고 하고요. 이제 자연철학의 끝에 오면은 이것이 드디어 이 생각이 이제 본격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현상에 굉장히 속습니다만 철학자들은 그 뒤에 숨은 본질을 탐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자연철학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세계의 그 근원이 뭐냐 하는 그것을 구하는 동안에 변화하지 않는 존재에 대한 생각에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이게 이제 플라톤에 가면은 이데아 사상이 이게 이데아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철학자들이 제시한 답변들은 나름의 일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어떤 답이 참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방법이 아직 철학자들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장만 난무해요. 그 주장이 어떤 것이 더 옳은지를 가려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공허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점점 자연의 문제, 자연 철학의 문제를 그냥 내비두고 우리 인간과 사회 문제, 우리 집중하자 이렇게 관심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소피스트들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첫 시간 아마 하실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그리스 조각하면은 현빈이라든지 혼날 똑똑하고 이렇게 멋진 조각상 같은 그런 미남을 연상하는데요. 참 놀랍게도 소크라테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불뚝이고 키도 작고 그리고 이 코를 보십시오. 소크라테스의 별명이 납작코입니다. 납작코. 코가 납작하죠? 이 사람은 외모는 참 이렇게 볼품이 없는데 지성이 너무나 반짝반짝해서 그 당시에
그 아이돌들, 귀족들, 내노라는 그 인재들이 소크라테스한테 반해서 졸졸졸졸 쫓아다녔습니다. 하, 이거 뭔지 아십니까?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테스형이 소크라테스죠? 나훈아 선생님? 나훈아 선생님이 부르신 노래입니다. 테스형! 자, 이제부터 할 강의 내용 순서가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 배경하고요. 소크라테스의 재판에 대해서 그리고 소크라테스, 진짜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문제하고 소크라테스는 무엇을 가르쳤나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좀 제가 그리스 역사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아테네는요, 민주주의의 발상지입니다. 어느 인류 역사의 어떤 나라도 기원전 6세기에 민주주의를 시행한 나라는 없습니다. 보통 주변 나라들은 다 황제라든지, 그죠? 황제에 의한, 특히나 이제 페르시아 같은 나라는 황제정이었지, 이렇게 이 민중들이 주인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기원전 8세기 정도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원전 6세기 고대 아테네는 귀족 통치자들에 의해서 이제 통치됐습니다. 그러다가 평민들이 힘을 가지게 돼서 우리도 권력을 좀 행사하게 해달라 해서 이제 정치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한 사람이 솔론이라는 개혁가예요. 솔론이 개혁을 해서 평민들도 정치에 대거 참여하게 하고요. 기원전 561년에 이 고대 아테네 큰 광장을 만들었죠. 그리고 호메로스 돈을 주어서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필사하게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연속극 TV 연속극 그 드라마 작가들 발굴해서 재밌는 드라마를 하게 하고 그거를 가난한 사람도 극장에 가서 연극을 볼 수 있도록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문화활동을 하도록 장려를 했고 극장을 세우고 이때 뭐 그 우리 같으면 오디오 그 오디션을 했죠. 극작가들 상 주고 또 상영하고 그리고 뭐 엄청났죠. 그 신전들 세우고 조각품들 조각가들 양성하고 그래서 이때 뭐 문예 부흥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놀랍게도요 출판 책 시장을 개설했습니다. 기원전 561세기에 북페어가 있었습니다. 책시장. 돈이 있어야 되죠. 이런 거 하려면.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요? 요거 하려고 그랬네요. 그 BC 그 역사에 보면은 최초로 동양에서 서양으로 이렇게 쳐들어가는 전쟁이 있었죠. 페르시아 전쟁이요.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 군이 페르시아 북도를 따라 터키 여기 와서 바다를 건너 오지요. 바다를 건너 왔는데 1차 페르시아 침공. 이때 마라톤 전투 아시죠? 예. 그래서 도시 국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2차 페르시아 전쟁도 이겨냅니다. 그래서 조그만 도시 국가였던 이 고대 그리스가 거대한 제국인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엄청나게 자부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역사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시대입니다. 25세기 네, 페르시아 전쟁으로 아까 이오니아 반납되죠. 아까 그 서부지방이 함락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거기서 활동하던 철학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그리스로 오죠. 다시. 그래서 그리스로 철학자들이 대거 그리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의 중심지가 아테네로
그 터키의 밀레토스 섬이 아니라 아테네로. 네, 1차 페르시아 전쟁이 490년에 있었고요. 2차 페르시아 전쟁이 480년. 살라미스 해전과 마라톤 전투로 그리스 승리했습니다. 데미스토클레스 장군이죠. 아테네가 해상권을 지었어요. 그래서 뭐 델로스 동맹으로 돈이 아테네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 아테네가 이 돈을 도시 국가로부터 세금 걷어가지고 다음에 또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면 우리 이걸로 막아냅시다 해서 세금 걷어가지고 뭐 할게요? 세금 걷어가지고 온 그리스를 방비하면 좋죠? 그 돈 가지고 극장 짓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도시 국가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파르타가 왜 너희들이 돈 다 쓰니? 그러면서 결국은 이 스파르타 쪽에 붙은 도시국가와 아테네 쪽에 붙은 도시국가들이 싸우는 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BC 5세기 작가, 철학자, 역사가, 정치사상가, 과학자, 수학자들이 대거 이제 등장했습니다. 아테네 그럴 그 풍토가 됐습니다. 책 시장은 민주주의 발전과 페르시아 전쟁 승리의 토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완전히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가 구축이 됐습니다. 이 시기에 그런데 스파르타에서는 고대 아테네는 민주정, 스파르타는 이게 민주정이 아닙니다. 극단적 군국주의예요. 극단적 군국주의고 세국주의고요. 이 스파르타는 근검 절약하는 생활 방식이 성립이 됐습니다. 이들은요 말도 아꼈어요. 이 스파르타 남자는 딱 촌철살인 한마디로 딱 해야지 말 많은 남자는 제일 이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말을 촌철살인의 방식을 라코니아 스타일의 어법이라고 하는데 라코니아가 바로 스파르타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협력으로 두 번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490년에 마라톤 전투, 480년 살라미스 해전이 있었습니다. 이 490년이 소크라테스 시대의 아테네는요, 469년에 소크라테스가 출생합니다. 이때가 이 소크라테스는 인생이 자기 조국의 흥망성쇠하고도 겹칩니다. 소크라테스가 청년 시절에 가장 아테네가 부당하고 번영했던 때였고요. 소크라테스가 죽을 무렵이 아테네가 쇠망해간 망하기 직전에 그런 때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지금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태어난 자녀들, 아이들, 그 아이들의 그 사고방식하고 온갖 전쟁 다 겪고 온 어르신들의 사고방식이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우리 휴대폰 지금 계속 울리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쪽에서 울리는. 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469년에 소크라테스가 출생. 잘 이거 잘 따라하고 계십니까? 남의 나라 역사가 좀 그렇긴 한데요. 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443년쯤 되면 청년 시절이죠. 청년 시절에 페리클레스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민주주의 그 지도자가 나타나서 아테네 개혁을 하고요, 민주주의를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에게 최고 통치자 지위를 개방하고요, 공직자들에게는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평민도 최고 통치자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유급 배심원 제도 만들어서 빈민들도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겠고요. 빈민들이 연극을 관람할 수 있도록 수당도 지급했습니다. 완벽한 표현의 자유가 있었고요. 그리스 희곡, 역사, 철학이 만개했던 때입니다. 지적, 예술적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이 마음대로 표현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구세대의 신념과 가치에 대한 반성과 공격도 있었습니다. 주로 이 일을 한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입니다.
당연히 접니다. 페리클레스 보십시오. 저 투구 삐딱하게 쓰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투구를 우리가 뜨면 훌륭한 학생이 모자 삐딱하게 쓰듯이. 이 페리클레스는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고 귀족 가문에 아주 뭐 엄친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투구를 삐딱하게 쓰냐. 얼큰하라서 그렇습니다. 머리가 커서. 머리가 커서 투구를 못 써서 그래요. 이 페리클레스는 소피스트들하고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워낙 그 문인들 이렇게 또 지식인들을 우대했기 때문에 주변에 지식인들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변화를 표현한 그리스 전 이 소피스트들은요 이런 시대의 변화를 이 시대의 변화를 표현했다는 말이 뭐냐면요. 자, 평민들도 마음대로 공직에 갈 수 있었죠. 최고 통수권자도 될 수 있었죠. 그러면 고시를 보겠습니까? 행정고시를 보겠습니까? 사법고시를 보겠습니까? 수능을 보겠습니까? 뭘로 그 자격을 검증받았겠어요? 뭘? 전쟁. 뭘로? 전공 아니에요? 전공. 전공. 아, 예, 예. 결론. 예? 결론. 결론. 어느 가지고. 전공은요, 뭐, 페르시아 전쟁 끝냈는데요, 뭐. 말, 예, 맞습니다. 이 대중연설입니다. 대중연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로 상대방을 이기는 이것에 대한 수요가 엄청났죠. 그래서 이것을 감지하고 소피스트들이 그리스 전국에서 몰려 들어와가지고 아테네 대치동에 학원을 냈죠. 그래서 엄청나게 수업료, 비싼 수업료에도 사람들이 이런 변론술, 대중으로, 연설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려는 그런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5세기 후반입니다. 아테네는 소피스트들을 필요로 하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정치와 공적 일에 출세하기 원하는 14세 이상의 남자에게 정례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이 일반 교육이 아닙니다. 무상 교육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이거 뭐라 그러죠? 의무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한 대학 정도, 대학 이상. 그래서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 윤리학, 정치학 등 그 가르쳤습니다. 수사학이 필요한 사회적인 그런 상황이 그때 마련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리스 민주도시의 제도들은 일반 시민들이 대중 앞에서 연설할 능력을 가질 것을 전제했습니다. 아, 이거, 이 고대인들이 쓴 책들을 보면요, 글들을 보면요, 20대 정도에 쓴 글인데도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들은 이것들을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논술한다고 하죠. 논술한다고 해도 자기의 생각을 창의적인 생각을 이렇게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정말 그들이 뛰어난 천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생각을 분명하게 청중을 설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고등교육의 영역이지 초등학교 누구나 다 의무교육이라든지 일반교육 그런 중등교육 정도는 아닙니다. 이 소피스트들은 논변의 방법과 정치윤리적 문제 토론에서 설득력 있게 말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교사였고요. 이 기술을 체계화시킨 학문 분야가 수사학입니다. 여러분, 1세대 프로타고라스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프로타고라스가 아테네 대치동에서 학원을 열었습니다. 자, 우리 학원에서 배우면 어떤 재판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저 프로타고라스 선생님, 저 제가 돈이 없는데요. 배워서 나중에 제가 변호사가 되면 첫 번째 재판에 이기면 그때 그 학원료를 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프로타고라스는 자신이 있었어요. 좋은 변호사 만들어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하라. 그러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배우고 졸업을 했는데 빈둥빈둥거리면서 재판을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타고라스가 보다 못해가지고 제자를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그런데 스승인 프로타고라스도 당대 인류 변호사, 제자도 이제 인류 변호사한테 배운 또 변호사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재판이 어떻게 됐냐? 세계 재판이었습니다. 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뭐 제자가 스스로 자기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 재판장이 그 제자한테 자네는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스승한테 배우고 나면은 그 재판 건수를 맡아서 이렇게 수임료를 받아서 수업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아, 왜 그렇게 빈둥빈둥거리고 있단 말입니까? 하니까 이 제자가 뭐라고 자기를 변론했냐면요. 아,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저 수업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재판에서 이기면 그때 그걸로 수업료를 지불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재판이 아닙니까? 그럼 제가 이기면 이겼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계약상 예, 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첫 번째 재판에서 이기면 그 수임료 가지고 수업료 지불을 한다고 했는데 졌으니까 애초 계약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재판에 이기든지 지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겨도 낼 필요가 없고 저도 저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방청석에서 막 손뼉을 치면서 아 이거는 프로타고라스도 어찌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프로타고라스가 에헴 하면서 나와가지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 어떡하면 좋죠? 제가 저는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재판 지금 이 그 첫 번째 재판인데 제자의 첫 번째 재판인데 제가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이겼기 때문에 저는 제자한테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재판에서 지게 되면 아, 제자가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는 첫 번째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니까 예, 이 제자는 저한테 돼야 됩니다. 애초 계약상. 그런데 저는 이기든지 지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자는 제가 이겨도 내야 되고 저도 내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재판 배심원들도 두 쪽으로 쫙 나눠져서 제자편, 스승편 그 다음에 그 재판을 관람하던 방청석도 두 쪽으로 쫙 쪼개져서 서로 싸우다가 땅땅땅 휘정하고 다시는 재판이 안 열렸다고 합니다. 이게 논리 변론술에서 딜레마 논법입니다. 그러면 이거 성경에도 많습니다.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까요?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라고 하면 유대인에게는 반역자요. 내지 말라고 말하려고 하면은 로마의 반역자요. 내라고 하든지 내지 말라고 하든지 로마의 반역자가 되거나 유대 반역자가 되거나 요런 논법이거든요. 요런 논법을 대중들 앞에서 멋지게 탁 받아치면 그게 이제 사람들이 멋지다 그러고 이런 기술을 연마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건지. 이렇게 화려한 기술이 논법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날 이거 어디서 연구하냐면요. 미국의 로스쿨에서 이런 거 연구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주로 변호사들 이런 논변들 많이 하죠. 소피스트 사상의 특징들. 이거 제가 이거는요. 이 소피스트들은 이들은 철학자들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지식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이들은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헤로도토스 역사에 보면은 왜냐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 전역을 굉장히 여행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행을 많이 함으로써 뭐를 알게 됐냐면은 각 나라들마다 풍습이 다르고 관습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면 관습이 다 다를 리가 있나 해서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게 어떤 영원한 진리의 기반을 둔 또는 신이 준 것, 신성한 것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생각에 일찌감치 눈 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2세대, 3세대가 갈수록 뭐 영원한 진리는 없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을 변한다, 모든 것은 관습일 뿐이다, 사람의 만든 규약이고 약속일 뿐이다, 이렇게 하니까 2세대, 3세대에 가면은 변질된 그런 소피스트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질된 소피스트들이 나오는 그 변질된 그 소피스트들이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국가론에서 만나게 되실 겁니다. 소크라테스와 그 플라톤 국가론에 나오는 트라시마쿠스라는 사람이 변질된 소피스트입니다. 힘이 곧 정이다.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인생, 그런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제가 변질된 소피스트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재밌는, 이게 제가 참 이거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나오는 일화인데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이 그리스인과 칼레시아인의 장례 풍습에 관한, 그리스인은 사람이 죽으면 매장합니다. 칼레시아인은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매장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죽은 부모의 시신을 친척들이 모여서 뜯어먹습니다. 그게 그 이 조상을 이 존경하는 표시입니다. 하루는 다리오 왕이 이 두 부족을 다 불렀습니다. 두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 부족을 밀실에 감춰놓고 예, 그리스인한테는 아, 당신들이 부모 그 매장하지? 당신들이 부모 죽었을 때 시신을 뜯어먹으면 내가 상을 내리겠다 하니까 그리스인들이 울고불고 펄쩍 뛰면서 대왕이시여 우리 그런 거 못합니다. 차라리 죽이소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걸 이제 칼레시아인들이 저 밀실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들을 불러드리고 그리스인들을 감추고 칼레시아인들한테 당신들 부모 죽으면 시신 뜯어먹지? 그거 하지 말고 매장하시오 하니까 또 이 사람들이 또 울고불고 그런지 우리 그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유명한 겁니다. 절대적인 옳고 그름 없고 문화적인 교양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모든 규약이 문화마다 문화권마다 다르다고 해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에요. 몰라요, 몰라. 인위적인지 모릅니다. 모른다가 그게 정직한 답이지. 그렇다고 다 다르다, 그래서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인 것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문화적 상대주의를 근거로 해서 이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데까지 나아간 겁니다. 문화에 따라 사회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 보편적으로 참된 지식은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는 없고요. 자, 이제 플라톤은 이 소피스트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 소피스트를 엄청나게 비판한 사람 중에 플라톤이 아마 으뜸갈 텐데요. 뭐라고 했냐면 소피스트들 부유한 청년들의 영혼을 사고파는 사냥꾼이야. 그들은 지식을 사고파는 사람이야. 대형의 소매상이야. 옳음과 그름에 대한 논의들로부터 돈을 벌기 위해 논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서요, 이 평가가 과거 2000년 동안 서양의 학문 세계를 지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 시대 진리란 말, 아무도 요즘 진리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한테 진리라는 말을 듣고 어떠니 하면은 그런 말이 있어? 그럴 겁니다 아마. 가슴이 뛰기는 고사하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요, 소피스트와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 쪽입니다.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근데 소피스트들은 아니다라고 믿죠. 이 19세기 독일 철학자 니체 잘 아실 겁니다. 이 19세기 독일 철학자 니체는요, 소피스트 사상의 계승자입니다. 소피스트 사상을 트라시마쿠스 되게 좋아, 칼클레스 이런 소피스트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니체 같은 사람은 소피스트를 되게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시대죠. 우리 시대는 플라톤보다는 소피스트에 더 가까운 시대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소크라테스로 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제 말이 좀 빠른가요? 네. 네. 너무 어려운.